급하게 냄비가 필요해서 집에 있는 냄비가 알루미늄밖에 없어서 사러 왔는데 이마트까지 오게 될 줄이야. 아까보다 낫나? 좀 더 넣어야 되겠나? 난 됐는데. 됐다. 됐다. 해본다 210도. 물은 안 나오고. 불복은 되고 있나? 되는 거 아이가? 와, 안 뜯어지네. 장갑을 껴서 그런 거 같아. 아, 그래도 불복이 위치가 약간 삐뚤어져서 그런 거 같아. 근데 이게 다시 하면은 안 될 거 같다. 왜? 용기를 바꿔야 될 거 같다. 왜? 밑에 접착하는 부분이 밑에도 묻어가지고 안 될 거 같다. 이 우리 샘플 나온 걸로 어? 얘 웃는데. 웃겨서 샘플 나온 걸로 이거 한양대에 가서 미생물 검사를 하는 날 한짐이네. 한짐 미생물 검사를 하면은 이거는 바로 나오나 결과가. 처음이가 거기 갔다가 멘토의 코칭을 받으러 또 가야 합니다. 한양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한양대가 아니라 한양여대로 가는구만. 살균을 제대로 했는데 자신이 약간 없거나 이제 모르니까 상온 유통이 아니라 냉장 유통을 하게 되는데, 잘 아시겠죠? 냉장 유통하게 되면 제한사항이 많이 따라요. 안전성은 좋아지는데 허들이 많을수록 맛이 없어져요. 오랜만에 캠퍼스를 오니까 뭔가 새롭구만. 새롭긴. 내가 수능에서 한 50문제만 더 맞췄으면 옆에 있는 한양대를 갈 수도 있었던 거 아이가. 50문제로는 힘든데 한 70문제 더 맞췄어야 되나? 500문제, 500문제. 일단 지금 여기 교수님과 멘토링을 끝내고 미생물 검사를 의뢰를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. 짐이 한결 가벼워졌다.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강의실에 가면은 최소 한 진짜 40~50명 들어가는 강의실이었거든. 제일 작은 강의실도. 근데 여기는 강의실이 전부 다 오늘 우리가 있었던 강의실도 보니까 12좌석이더라고. 강의실이가? 강의실로 돼 있더라고. 아까 들어가면서 보니까 전부 다 강의실이더라고. 여기는 실습실이어서 옆에 좀 미니 강의실인가요? 여기 그냥 고깃집 아이가? 사몬가도 사가 옛날에 응. 포장이라 그런가? 고깃도 고깃도 의리라에게 엄청나게 멋지네. 소나무도 비싸겠지 저기는. 확실히 압포장했는데 고급 외제차들이 많네.
지금 밥 먹고 다음 장소로 가야 되는데 비가 오고 있다. 어떻게 생각해요? 아, 올라올 때마다 그러네. 근데 비가 좀 심하게 올 것 같은데. 보라, 비가 계속 오고 있구만. 차도 막히고. 오늘 솔직히 두 분의 멘토를 만나봤는데, 확실히 그 학교에서 교수님 하시는 분은 조금 더 학문적으로, 그리고 좀 약간 이론적으로 좀 더 접근하는 부분이 있었고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만나신 분은 실제로 뭐 운영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좀 더 실무적인 이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한다. 물론 그게 그 두 분의 하신 말씀이 뭐 틀린 건 없는데, 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과정이지 않았나. 오늘도 한 수 배웠습니다. 잠시 후 도착하는 열차는 김포공항행 금평 열차입니다.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구만. 그렇구만.